집 들어가면 그때 집들이 하겠습니다. 집들이 컨텐츠? 맛있지 오빠? 거봐 내 말이 맞지? 그리고 이거 밤이 조그만해서 많이 먹어도 돼. 이마에 광택이 뭐 바르면 그렇게 돼? 아니야 바르지 그냥 나 남들이 다 바르는 좀 괜찮아졌지. 진짜 맛있어요 이거. 에어프라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내가 광파 오븐을 살까 에어프라이어를 살까 하다가 광파 오븐을 샀거든. 잘 해먹어? 광파 오븐으로? 그냥 전자레인지야. 뭐가 달라? 광파 오븐은 그걸로 요리를 많이 할 수 있어. 나는 요리를 안 하니까 그냥 전자레인지 살 거 그랬어. 비싼 광파 오븐 사가지고 그 요리를 해먹어야 어떻게 쓰는지도 까먹었어. 그거랑 발뮤다 토스트 있거든? 어? 나도 있어. 죽은 그거. 빵도 살린다는 거? 나도 있어 그거. 되게 좋지 그거. 우리 집에서 빵이 죽을 일이 없어. 그냥 토스트야. 그냥 토스트인데 뭐하러 그걸 샀나 모르겠어. 빵이 죽을 일이 없대. 난 되게 빵이 잘 죽으려면 빵. 집에서 빵을 막 많이 해먹고 이 사람 저 사람 해먹고 그러다가 빵이 이렇게 막 어디 남아있고 그래야 되는데 나는 살아있는 음식을 그냥 두지 않거든. 그러니까 먹다 남은 빵 같은 건 없어. 저는 빵을 진짜 많이 오랫동안 먹어가지고 냉동실에 있는 거 푸석푸석해진 거 냉동실에 있는 건 그렇게 푸석푸석해지지 않잖아. 꽝꽝 얼어가지고 그걸 데우면은 약간 말라 빵이. 그거를 이제 그 발뮤다를 하면은 살아났어.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기 맞아. 위한 자랑하기 위한 거밖에 없어. 광고 들어오겠다. 인공호흡식 진짜로 막 보면서 오 살아났어. 그러니까 그거 하려면 거기다 이제 버터를 발라서 굽거나 뭐 치즈를 같이 해서 굽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기교를 보여줘야 되는 토스터인데 진짜 빵을 구워봤자 그냥 구워서 꺼내서 먹는 거니까 다 너무 비싸게 줬잖아요. 필요가 없는데 그거랑 핸드 드립을 하기 위한 발뮤다 그 전기 포트도 있거든. 엄청 많아. 아 나 알아. 이렇게 생긴 거 예쁘게 생긴 예쁜 거. 예쁜 거. 블랙을 샀어. 근데 핸드 드립을 하려고 이제 플라스크를 큰 걸 샀거든. 봤더니 우리 엄마가 와서 거기다 그 꽃병인 줄 알고 꽃을 꽂아놨어. 꽃병이었네. 그럴 수 있어. 오해하지 마.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엄청 샀네. 이번에는 발뮤다 선풍기를 사야 되나. 어? 뭐야 이. 발뮤다 선풍기 진짜 예쁜데. 선풍기? 원래는 거기가 그게 예쁘잖아. 그 뭐지? 가습기. 잘 되네. 들어가겠습니다. 1. 숙보. 서울 냉면값 평균 9,000원 시대. 주요 외식비 1년 새 최고 8% 상승. 자, 1칸에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월 28일 화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첫 곡은 박명수 제시카 냉면이었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은 서울 냉면값 평균 9,000원 시대 주요 외식비 1년 새 최고 8% 상승이었습니다. 냉면은 원래 서민 음식이었는데 그리고 분위기도 서민 음식 그런 분위기잖아요. 뭐 칸막이 있거나 뭐 방이 있거나 이러기보다는 그냥 다들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아니면 주저앉아서 먹고 뭐 이런 건데 9,000원이면 꽤 비싸졌네요. 예. 존박 오열이라고 하신 분 있고 잔디 오열 비싼 데는 14,000원인데도 있고요. 예, 비싸군요. 냉면값뿐만 아니라 외식비가 많이 올랐는데요. 이런 식이면
음식 사 먹는 거 돈이 좀 더 들고 예 굶어야 되나 다이어트를 해야 되나 뭐 이런 겁니다. 저는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냉면 같은 건 다이어트의 적이죠. 그래서 예, 여름이 끝날 때쯤에 보상으로 한번 먹고 예, 잘 참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중국 냉면 가격이 된대요 거의. 그럼 중국집 칸막이나 뭐 방에서 먹는 게 차라리 나은 건가요? 자, 냉면 다이어트 한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집에서 잘 챙겨 드시고요. 오늘은 남이춘에서 호구춘, 그리고 예능춘의 반전춘까지 또 다양한 별명이 생겨나고 있는 윤태진 씨와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코너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변의 불편 사항들 제보해 주시면 윤태진 씨가 깨알 연기로 살려드려요. 뭐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는데 윤태진 씨 가방이 와르르 쏟아지는 소리 불편하네요. 오프닝 할 때 좀 예, 가만 얌전히 계셔주시고 코너 전엔 일상 문자를 소개하는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문자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는 무료입니다. 베테는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 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보실 수 있고요. 베텐 홈페이지 녹음 일정을 확인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꼭 보고 들어오세요. 자, 베텐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센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파워풀 X에서 박찬호 크림과 메디핑 세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이병구님, 다음 달에 고등학교 동창을 7년 만에 만나기로 했어요. 어색할 것 같은데 걱정이네요. 고맙습니다. 반갑겠네요. 예. 그래도 고등학교 동창 7년 만이면 지금 27세. 예. 93년생인가요? 그래도 그 정도면, 네, 볼만하지 않을까. 네, 군대 갔다 왔던 얘기하면은, 예, 꿀잼입니다. 시간 금방 가요. 시저그님, 해투 다시 보기 하고 왔는데, 야, 역시 윤태진이네요. 뒷북 쳐봅니다. 굉장한 뒷북입니다. 예. 9854님, 주말에 템플스테이 갑니다. 몸무게가 1kg는 빠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 거기 가면 그렇게 금방 빠지나요? 주말에? 저도 생각 좀 해봐야겠네요. 좋으면 후기 알려주세요. 3557님, 단발병에 걸렸어요. 베라버니, 저 단발로 자를까요? 말까요? 있습니다. 남자분이시겠죠? 예. 뭐 단발을 하시든 삭발을 하시든 하시고. 0021님, 조카가 태어났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삼촌이 될 수 있을까요? 아, 성재형도 모르겠구나. 정석화님, 친구한테 레스토랑 상품권을 생일 선물로 받았는데 같이 갈 여자 사람이 없어서 팔아버리고 기다렸다가 그 친구 생일 선물 사서 돌려줬어요. 형, 저 잘했죠? 라고 했습니다. 상품권 세탁. 최고네요. 정석화님. 전형적인 베텐러입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너무 특이해서 불편한 특불친 있냐고요? 있습니다. 팩트체크에 약하고 찌질함이 디폴트돼 있고 돈과 풍에 약한 나이 많은 친구. 맨날 봐도 불편하네요. 저도 너무 불편한 친구 있습니다. 나이가 저보다 많이 어린 친구인데요. 주변에서 하도 불편하다 불편하다 몰고 가니까 진짜 불편해진 친구요. 우리 자주 보자 소혜야. 불편한 관계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함께하는 대국민 불편고발 프로젝트.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4.7만 구독자를 거느리고 있는 춘튜브 주인 남이춘 윤태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예, 이 5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군요. 네. 어느덧 그렇게 되었어요. 구독자 숫자를 항상 확인하고 또 그래프도 좀 보고 그러나요? 구독자 숫자를 매일매일 확인하는 것 같진 않고 그래도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석 이렇게 네. 들어가서 한번 보고 그런. 4만 7천 명 중에 이제 여성 구독자는 한 7명 되나요? 네.
네, 우리 쩌미들. 네. 47명 정도 되나요? 그건 확인 안 했어요. 이제 아, 더 네. 이상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아서. 네. 네. 저도 이제 계정을 하나 만들었고. 어, 그러니까요. 제 첫 방도 봤죠. 라이브는 한번 했는데. 네. 예. 그 다음에 뭘 할지 딱히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왜 열었나 모르겠어요. 그냥 사실 생파하고 사실상 닫아버린 듯한 느낌인데. 끝났나요? 영상도 네. 안 올라오던데. 아니, 아이디어들은 많이 오고 있는데. 네. 해보세요. 뭘 해볼까 지금 고르는 중입니다. 지인 찬스부터 지인 하시기 찬스 바랍니다. 여튼 뭐 작가님들이나 이렇게. 아, 출연시키라고요? 네. 아. 거품? 네. 아니, 저만으로도 다들 만족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계정이고요. 예. 오실 거, 나오라면 나오실 겁니까? 아, 저는 언제든지 예. 네, 초대해 주시면 예. 가겠습니다. 사실 그거 생파 라이브를 할 때 네. 윤태진 씨가 와주겠다고 해서 굉장히 고마웠는데 맞아요. 예원 네. 아나운서랑 강아지랑 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네. 거부하셨죠? 그렇죠. 거의 말로는 아니 오지마 이러진 않는데 눈으로 됐어 필요 없어 눈으로 계속 얘기했어 네. 그 얘기를 했더니 다들 엄청 욕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왜 아 오라고 하지 왜 못 오게 했냐 왜 오, 왜 거절했냐 혼자 생파하시길래 네. 나중에 한번 와주세요. 네. 아나와 함께. 네. 춘투교 개편 하시나요? 개편은 아니고요. 잠깐 이제 뭐 이것저것 제가 해보다가 또 요것도 해보려고 또 다른 방향을 또 도전해보려고 잠깐 네. 스트리밍을 쉬고 있다? 그럼 2주 안으로 정리해서 다음 주엔 다시 재개할 생각입니다. 뭐 할 거예요? 아무래도 뭐 스트리밍 횟수가 줄어든다거나 아니면 더 는다거나 그런 변화를 주고 브이로그도 좀 제가 거의 많이 못 올려가지고 그것 좀 중심적으로 하고 싶고 네. 그래요. 조금 네 좀 순한 것들로 조금 채우고 싶어서 이사도 가셨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할 생각입니다. 집들이 컨텐츠 일단 한번 합시다. 알겠습니다. 네. 네. 0939님, 성재형이 맨날 소티, 뚠티, 개티만 입고 다니는데 제발 좀 그만 입으라고 태진 누나가 성재형 코디를 좀 해주세요. 배송기 아나운서요? 네. 배디는 잘 그래도 이 정도면 깔끔하게 입는 편인데 가끔 뭔가 컬러의 변화를 줄 때 그때 좀 실패하는 것 같지 않나. 네. 제가 무슨 컬러 변화를 줬었죠? 뭔가 이런 모던한 약간 이런 색이 아니라 약간 파란색 혹은 아, 아이슬란드 유니폼을 아직도 감안하고 있는 건가요? 그게 머릿속에서 지워지진 않는데 활포시 네, 뭔가 그런 이런 색상에 뭔가 되게 원색 엄청 쨍한 색을 입으시는 느닷없이 네. 그 유니폼 지금 제가 신발 근데 제가 아까 이걸 미리 읽고 쭉 봤어요. 매디를. 근데 형광색 이 운동화를 신으셨더라고요. 네. 근데 올해 유행하는 게 형광이래요. 매디. 그럼 이게 제가 트렌드 맞게 신고 온 건가요? 그렇죠. 뭔가 트렌드를 아는 것 같기는 한데 내가 안다고 해야 되는 건지 모른다고 해야 되는지 네. 모르겠는 네 그런 느낌. 자, 네 이게 양말이 또 그 팔토시 색깔 팔토시 색깔은 뭐예요? 그냥 회색이라고 하세요. 예. 약간 그런 것들이 네 그러니까 배색? 네. 아 배색이 최악이다. 최악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이런 형광 주황에 네. 팔토시색 양말 이건 약간 아니 사실 이게 선물 받은 거라 또 이렇게 신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개시하는 날로 딱 신고 왔는데 그 어떤 색이냐면 저희 방송국에서 제일 자주 볼 수 있는 저 온에어 색상 있죠. 네. 온에어 불 들어올 때. 정말 똑같이 생긴. 딱 그 색입니다. 네. 형광주황. 예, 제가 지금 파수들한테 살짝 발을 들어서 보여줬더니 불족발이라고 네, 하신 분들. 불족 단어를 골라서 속가서 차단하겠습니다. 매운맛 족발. 그냥 네. 네, 이렇게 막 깔끔하게 입으시는 게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저도 패션을 잘 몰라서 막 매디 얼굴이 이렇게 빨개지셨죠? 그래? 네. 얼굴이 불족발 색깔 됐네. 아, 아무튼 한번 또 신어드리고 네. 그리고 이 신발이 그 의외로 축구선수들이 축구화로 많이 신는 색깔이기도 하고 맞아요. 또 PT 트레이너들이 그렇게 많이 신어요. 그러는데 트레이너들이 보통 그 노란 형광색 이 티셔츠색 그죠? 그렇죠? 요 입고 오신 거 요 색이랑 제 지금 신발색 두 가지를 제일 좋아합니다. PT 트레이너들 보면 맞아. 진짜 많이 신어요 그거. 네. 아... 제가 오늘 이거 신고 왔는데 배텐 하는 이 시간까지
트레이너 같다는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예뻐요. 색은 굉장히 예쁜데. 작년은 또 직설적으로 얘기하죠. 뭐라고요? 선배 버려. 네, 반말로 거의 또. 안 어울려 버려. 이렇게. 네. 자기가 그 작년 그리고 올해 이렇게 사준 신발 두 개 남기고 다 버리래요. 네. 그거는 그래도 흰색 운동화죠? 예. 네, 흰색만 아, 신으라고. 그쵸. 그런 것들. 약간 좀 평범한 색으로 코디를 하시는 게 훨씬 잘 어울린 것 같아요. 많은 분이 장폭스가 존반대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아. 얼마 전에는 한 10분 동안 제가 가만히 카운트를 해봤는데 존댓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10여 분 동안 반말만 하고 있어요. 제가 출근한 다음에. 아, 섞는 게 아니라 그냥 네, 섞지 않아요. 반말하는군요. 네, 보통 존반대, 반존대 뭐 섞으면 설렌다 뭐 이러잖아요. 네. 그게 아닙니다. 그냥 깡패예요. 네, 조만간 제가 한번 또 휘어 잡아서 네. 한번 그 집타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설거지 타임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네. 자, 이효재님이 그 남이춘이 호구토끼 연기하셨던데 아~ 토끼 연기 한번 보여줘달라고. 예, 토끼. 아, 이거 토끼 연기가 아니라, 그냥 제가 그, 인우 작곡가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앨범을 하나 내셨는데, 예. 거기 이제 김희철 씨랑 슬리피 씨랑 같이 내레이션 참여로 앨범에 같이 작업을 했거든요. 그 연기를 보고 토끼 연기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한 소절 해주세요. 기억, 가사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거북아,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약간 이런 뭐야 그게 토끼 맞아요? 토끼 맞아요? 토끼예요. 그러니까 용왕 아니에요? 아 용왕이라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상처받은 그런 아침 드라마 느낌? 약간 그 거북이를 위해서 자기의 간을 꺼내주는 토끼 약간 이런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작곡가 부들부들 하고 싶은 있고 맞는데 이 가사는 맞는데 그냥 사기당한 호구라고 알겠습니다. 네. 자,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코너 참여 방법을 알려주세요. 네, 이번 주 주제는 너무 특이해서 불편한 친구를 소개하는 일명 특불친소 화요일 게시판으로 사연을 미리 받았는데요. 초공감 사연에는 선물로 메디핑 세트를 챙겨드립니다. 네, 윤태진 씨는 베트남에서 좋은 인연들이 많이 생겼죠? 맞아요. 예. 네. 특친, 누가 제일 좀 특친입니까? 가장 소중한 인연, 베트남에서. 아, 저는 뺍시다. 저는 당연히 넘버 원일 테니까. 아. 네. 아. 가장 소중한 인연? 그쵸. 가장 소중한 인연인데, 너무 저기하니까, 식상하니까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냥, 제작진들? 제작진들? 네. 섭섭하게 세 명이나 있는데 들로 묶어버렸어요. 아니 왜 제작진? 기타 등등으로. 기타 등등 아니고. 예, 슬램덩크에 네. 나오는 기타 등등. 아니. 네. 아 뭔가 예, 그냥 뭔가 저 모르겠어요. 서로의 마음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정이 많이 들어서 되게. 제작진들 중에 1위는? 그런 게 어딨습니까? 네. 또, 들은 서운하고, 예. 네. 아니, 무슨 강백호 군단처럼 남이춘 군단이에요? 들이라니. 그런 거 아니죠. 배성재 외에 세 명? 아니야. 아니에요. 네. 그렇군요. 배성재와 아이들. 게스트 분들. 게스트 중에 꼽아봅시다. 아무래도 저는 주시은 아나운서랑 굉장히 친해졌으니까. 네. 지금 배텐 하지도 않는 주시은 씨를. 배텐 지금 하고 있는 제작진들 중에서요? 아니, 뭐, 누구든. 합쳐서 어쨌든 주시은 1위란 말이죠? 아니, 다 좋은데. 알겠습니다. 갑자기 콧물까지 닦으니까. 여기서 앉아줘도 돼요. 제가 이렇게 막 연예인 친구들이나 방송을 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그다지 많지 않아서, 이렇게 배텐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주로 거의 그렇게 만나고 친해지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래서 다 진짜 소중하고. 알겠어요. 네, 좁고 깊은. 네. 어우, 네. 말이 기네. 네. 배성재 제외하면 제작진들, 게스트들, 들들. 진짜. 배성재가 들들. 알겠습니다. 다 소중하다. 네. 그거죠. 네. 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특불친소, 특이해서 불편한 친구 사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대길님, 게임을 할 때마다 패배, OX 퀴즈도 항상 틀리고, 직관 갈 때면 어김없이 우리 편이 패배하는 제 친구 때문에 불편합니다. 참고로 이 친구는 LG 트윈스, 리버풀의 오랜 팬입니다. LG는 잘 모르겠지만 리버풀은 그래도 올 시즌은 거의 최강 팀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며칠 안 남았네요. 패배 아이콘인가 봐요. 패배 아이콘. 근데 그럴 때가 있어요. 왠지 저 사람이랑 오면 괜히 지고. 패배 아이콘, 뭐 승리의 여신,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윤태인 씨 기아 시구 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이겼어요. 오, 승리 요정이네요. 그땐 이겼죠. 그땐 이겼는데? 그 뒤로 연패를 했던 것 같아요. 아, 하루 좋고? 살을 취하고 뼈를 내준다? 내가 없어서 그랬구나 했죠, 그냥. 그렇게. 어, 그럼 매일 갔어야죠. 그렇게 합리화했습니다. 그 뒤로 4연패. 네, 맞아. 그 뒤로 연패. 그 뒤로 시구가 안 들어왔다. 전체적으로는 손해거든요. 그날만 이기지, 그 다음에 연패. 예, 그렇군요. 그래도 그때 우승하지 않았습니까? 그 그때 시즌에? 우승했죠. 그렇죠. 네. 시련을 잠시 겪었지만. 맞아요. 우승했습니다. 네. 우승 요정이라고 합시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요. 수연홀링님. 자꾸 혼잣말하는 친구. 처음에는 나한테 하는 얘긴가 했는데 혼잣말이네요. 저만 깜짝깜짝 놀라고 밖에서도 혼잣말 하던데 불편해요. 혼잣말 하세요? 네. 전 많이 하는 편이라서. 네. 중얼중얼중얼중얼. 집에서도? 집에서도 하고 그냥 사물이랑도 얘기하고. 사물이랑? 네. 누구랑 얘기해요? 사물 누구? 뭐 주로 핸드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핸드폰 이렇게 핸드폰 있으면 핸드폰을 많이 잃어버렸다 찾잖아요. 그럼 이제 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해요? 뭐라고 찾아요? 어디 갔다가 여기 왔어? 이러면서.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약간 이렇게. 아, 그렇게? 네. 얼마나 찾았다고. 너는 왜 항상 없어지니? 그래, 항상 왜 무음이야? 정신 차리라고 약간 이러면서. 이렇게. 아나가 질투하겠네요. 아나하고는 얘기를 많이 해요. 아나하고는 할 수 있지만. 그렇죠, 네. 식물도 물 주면서 얘기하고. 뭐라고요? 강하게 자라라. 우리 집에서는 강하게 커야 돼. 약간 이러면서. 채팅창에 누나 병원 가요라고 하신 것 같아요. 예. 아, 무섭다고. 네, 그렇게. 예. 아, 남이친 혹시 무속신앙 믿나요? 아니요. 그래요. 그렇게. 좀, 채팅창에 우리 할머니 저러시는데. 상담 좀 받아봅시다. 아, 그래요? 혹시 외로워서 그러나요? 아니면 원래 그 옛날부터 안 외로울 때도 그랬나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저는. 아, 소꿉놀이 멘탈로? 네, 그냥 혼자 얘기하고 이게 여기 있었네, 몰랐네. 약간 이런 생각. 아무도 없는데? 네. 그렇죠. 집들이 갔을 때 좀 조심해야겠네요. 아니요. 무서울 수도 있겠네요. 샤머니춘이라고 하시면 샤먼춘. 네. 왕꽃춘향님. 왕꽃춘향님. 다음요. 소주바이님. 생일이나 뭔가 축하하는 날에 커피 쿠폰 선물하면 10분 만에 비슷한 금액으로 갚는 친구 불편합니다. 다 마음이고 성인데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정말 불편. 뭐 이게 그... 뭘 받으면 안 되는 그런 지위에 계신 분이 아닐까요, 혹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뭔가를 받으면 그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뭔가 그 위에 상응하는 걸 해줘야 두 발 뻗고 주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죠. 다들 좋은 친구라고 하신 분 있고, 혹시 김영란 씨인가요? 그렇지 않고. 등가 교환의 법칙이라고. 커피 쿠폰 받으면 똑같은 커피를 준다. 이거는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혹시? 비참 철학으로 네가 작업인 줄 알고 나한테 작업 들어온 줄 알고 아니 괜찮아 그대로 줄게 나 너한테 빚진 거 없어 뭐 이런 느낌 아니에요 혹시 아닌가 아닙니다 네. 공무원이실 수도 있고 스몰 토크 차단용 철벽용 그런 적 있습니까 혹시 누가 뭘 줬는데 차단 아예 안 받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받긴 받고 네 받지만 이렇게 비슷하게 해드렸던 것 같은데 아 그래 아 윤태진이네 소주바이님 친구는 윤태진. 받았는데 너무 죄송하고 불편하면 근데 이렇게 커피 쿠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커피 한 잔 사주는 거니까 감사하게 받는데 뭔가 진짜 엄청 큰 선물을 받았다. 그러면 작은 성의라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예전에 그 얘기했나요? 그 아니요. 도전 천국에 섭외가 들어와가지고 그 PD 선배가 네. 앉혀놓고 섭외를 엄청 세게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도전 천국에 한번 나와라. 저는 한번 나가서 된통 당한 적 있잖아요. 그리고 노래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네. 절대 싫습니다. 네. 근데 저는 워낙 거절을 잘하는데도 그 선배는 정말 집요했어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일단 나와야 돼. 로 가야 되는 네. 그런 스타일이셨는데 그 땡초, 그 과자, 동그란 거, 초코 들어있는 그걸 까서 이렇게 주시면서 일단 먹으면서 다시 생각해보라고. 그래서 한 시간 동안 거절을 했는데 안 물러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일단 그 자리를 나와서 그걸 한 박스를 보내드렸어요. 저는 그것을 먹었는데 섭외도 거절했기 때문에 섭외를 거절하는 의미로 왜냐면 하루 더 생각해보라고 했거든요 내일 보자 이랬는데 그 다음날 저는 마트에서 그걸 한 박스를 사서 드리면서 못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알았다 너 같은 놈은 처음 봤다 너무 상처받았을 것 같아요 예?
아니 근데 의사 표현을. 근데 되게 재밌어 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또 센스 있게. 아. 예. 친한 선배이기 때문에. 예. 독한 놈. 그래서 한 네. 박스로. 독성질하고 하신 분이. 네. 아 이게 독한 건가요? 예. 자 하나 더. 네. 임은종님. 전 신학생인데요. 친하게 지내는 신학생 형이 너무 불편합니다. 제 질문에 대답하기 귀찮을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봐로 일관합니다. 밥 먹었냐고 물어봐도 하나님께 물어봐. 핸드폰 왜 바꿨냐고 물어봐도 하나님께 물어봐. 어디냐고 물어봐도 하나님께 물어봐. 이름 보니까 딱 신학생이시네요. 임은총님. 어, 진짜 그러네요. 네. 그렇군요. 자, 뭐라고 하기가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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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싫어하는 것 같다고 하신 분들 있고. 너무 귀찮으셨나봐요. 네. 하나님, 차단. 자, 대리어 참가 듣고 2부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물을 들이켜. 짜게 먹었지. 아니. 밤을 얼마나 먹은 거야? 에어프라이어. 나 밤 여기에 이제 여기까지 채워왔는데 달래. 여기 왔을 때 거의... 존노 자키가 달래. 아, 뭐 할 말. 아 여기 되게 많아요. 오빠 많이 없네. 그때 밑에 깔려 있었어. 다 먹고 밑에 깔려 있었어. 나 엄청 많이 구워왔는데. 야, 두 마리만 달라. 아니, 나눠 먹어. 이렇게 많이. 우이랑 같이 먹어. 응? 같이 먹는 거. PT님도. 응? 더 드세요, 밤. 종이가 근데 되게 군밤 종이다. 집에 있는. 이마트에서. 이게 뭐야? 국물 샀거든. 그 국물통 담겨있던 냄새 안 나요. 밥 냄새. 티셔츠에 옆에라고 써있는 거야? 어? 그런 것 같아요. 옆에. 옆에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이거 아마 옆에가 아니라 뭐 빼라는 것 같아. 육배. 옆포? 600? 아, 브랜드 이름일걸 이거? 그 산? 옆에 배뚠뚠 육배? 어 육배라고요? 옆배? 육배? 옆이? 유피 색이 예뻐서 샀어. 이거는 옆에. 아 맞다. 오빠 나 이따가 사인 좀 해주라. 응? 친구가 사인 좀 받아달라고. 남친? 아니야. 남자? 남자친구긴 한데 그 친구의 친구가 오빠 완전 팬이래. 역시 남자? 여잔지 남잔지 모르겠는데 이름은 여자였어. 모르겠다. 내가 적어왔어. 남친이 있었구나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아니요, 남자친구요. 제 초등학교 친구. 남사친이라고 하시죠. 남사친. 아, 남사친. 자꾸 계속 남자친구요. 남사친. 아, 이거 남자친구인데 계속 이렇게. 있어 보이죠, 이렇게. 오빠. 남사친이요. 제 초등학교 친구인데. 걸렸네요. 그 친구 남자친구 맞죠? 남자 사람 친구라고 해요, 요즘은. 오해 소지가 없습니다. 남자 사람 친구입니다. 남사친. 남사친. 여사친구. 남사친구. 자, 마이크 들어가겠습니다. 태송제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남이춘 윤태진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특불친소, 특이해서 불편한 친구 사연들을 보고 있는데 서재식님이 긴 사연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재구성해봤습니다.
제 친구는 어렸을 때 성악을 한 친구인데 백심이 있어서 그런지 울림통이 커서 그런지 평상시에도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립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 친구의 쓸데없는 TMI 정보를 주변 사람들이 다 알게 됩니다. 여보세요? 엄마! 오늘 나 뭐 먹었냐고? 나 햄버거 먹었지. 베이컨 치킨버거, 프렌치 후라이는 라지 사이즈로 먹었어. 엄마는? 뭐? 우렁된장찌 먹었어? 그리고 여름맞이 사러 쇼핑 간다고? 아빠는? 할머니 댁에 도둑이 들어서 그거 해결하러 서산에 갔다가 내일 오전에 온다고? 친구가 오늘 점심으로 뭘 먹었는지, 친구 어머니가 점심으로 뭘 먹고 어디 가는지, 친구 아버지, 할아버지가 어디에 살고 무슨 일이 있었으며 내일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원하지 않는 TMI를 다 듣게 됩니다. 제가 듣는 입장이면 그나마 낫죠. 제 얘기를 할 때는 더 괴롭습니다. 야! 잘 지냈어? 내 여친한테 차였다며. 괜찮아? 다시. 아니 이거 아닌 것 같아. 잠깐만. 이게 맞아요? 맞아. 이렇게 그냥 지르기 큰 소리를 지르면 돼요? 응. 침 흘린 거야? 아니, 침이 튀어나왔어. 아니 잠깐만. 성악톤으로 해봐봐. 성악톤으로. 자. 야! 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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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여친에게 차였다며! 오빠가 해. 장교 말투, 장교 말투. 오빠가 해라! 네. 여친이 너 머리 나쁘다며! 뭐 이런 거. 아! 여친의. 아니, 그냥 높은 톤으로 해. 여자 톤은. 잘 지냈어? 내 여친한테 차였다며! 이게 뭐야? 아 뭔가 이상한 것 같은 거야. 아 이 남자 목소리는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남자 톤. 아 그러니까 내가 남자였으면 잘했을 것 같아. 처음 해봤습니다. 아 처음부터요? 네. 아 처음부터. 아빠 빠빠빠 호호. 자 삐지도 할게요. 제 친구는 어렸을 때 성악을 한 친구인데요. 배심이 있어서 그런지 울림통이 커서 그런지 평상시에도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립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 친구의 쓸데없는 TMI 정보를 주변 사람들이 다 알게 됩니다. 여보세요? 엄마? 오늘 나 뭐 먹었냐고? 나 햄버거 먹었지. 베이컨 치즈버거. 프렌치 후라이는 라지 사이즈로 먹었어. 엄마는? 뭐 우렁된장찌개 먹었어? 그리고 여름맞이 사러 쇼핑 간다고? 아빠는? 할머니 댁에 도둑이 들어서 그거 해결하러 서산 갔다가 내일 오전에 온다고? 친구가 오늘 점심으로 뭘 먹었는지, 친구 어머니가 점심으로 뭘 먹고 어디 가는지, 친구 아버지 할머니가 어디 사시고 무슨 일이 있었고 내일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원하지 않은 TMI를 다 듣게 됩니다. 제가 듣는 입장이면 그나마 낫죠. 제 얘기를 할 때는 더 괴롭습니다. 야! 잘 지냈어? 너 친한데 차였다며! 괜찮아? 여친이 너 머리 나빠서 싫다고 했다며. 그래서 네가 전화해서 매달려서 울었다며. 어제 울어서 눈이 부은 거냐. 어떡하냐. 야, 소리 좀 낮춰. 사람들이 듣잖아. 알았어. 야, 근데 너 이사 왔다며. 지금 비밀번호 뭐냐. 뭐? 지난번이랑 똑같다고? 그럼 또 비밀번호가 0612야? 그거... 네 전 여친 생일이잖아. 번호 좀 바꿔라 줘. 야 조용히 해. 전 여친 생일은 왜 공개하는데? 그리고 우리 집 비번 소문낼 일이냐? 알았어. 야! 근데 너 살 빠졌지? 그치? 너 얼마 전까지 몸무게 세 자리 아니었어? 너 저녁마다 에어로빅 해서 살 빼고 심하냐? 남자가 에어로빅 하는 건 너밖에 없지 않냐? 야, 그래도 너 살 많이 뺐다. 야, 조용히 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잖아. 알았어. 근데 너 말이야. 살 빠진 지
보니까 얼굴에 강동원이 보인다. 너 강동원 닮았어. 머리숱이 좀 없어서 그렇지. 좀만 더 살 빼면 진짜 강동원이라고 해도 믿겠는데? 열일 강동원! 강동원! 이런 저의 TMI를 사람들이 다 있는 지하철 안에서 복식 호흡으로 단련된 큰 울림통의 목소리로 쩌렁쩌렁 울리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변에서 네가 강동원? 하는 눈빛으로 한 번씩 절 쳐다보고 가는데 너무 불편했다고요. 자, 다시 해야 되는 건 아는데 다시 하면 안 돼요. 그래도 어디까지 가나 싶어서 계속 시켰어요. 와, 아니 예, 명장면을 따기 위해서 너무 무서웠어요. 매디가 제가 좀 안 하려고 그러면 손으로 계속 하라고 네. 저를 계속 등을 계속 밀어. 어디까지 가나 해가지고 계속 쳤는데 아, 그래요. 아,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뭐 어떻게 할까요? 다시 타자. 아, 이거 어떻게 못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게 맞아? 하면서 이게 아닌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또박또박 발음하는데 야 너 살 빠지니까 강동원이다 뭐 이런 오빠 주변 너무 사람, 잘한다. 주변 사람들이 명료하게 알아듣게.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라는 게 아니라 명료하게 그 음가를 하라는 거죠. 아나운서. 여보세요? 차라리. 엄마. 여보세요? 엄마 아나운서처럼 하라고? 어, 약간 그 아나운서처럼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야? 경기장에 사람이 많은데 경기장에 사람 많은데 리포팅을 한다. 그런 것처럼. 나. 야, 너 비밀번호가 0612냐? 어. 뭐 이런 느낌. 또박또박. 너 전 여친 생일이지? 오빠가 해보자. 뭘? 이거. 내가 내레이션하고 내가 하라고. 아니 내가 이걸 할게. 제 친구는 어렸을 때 성공했지. 아 재밌을 것 같은데? 그치? 오빠 해볼까요? 괜찮아? 이거는 오빠한테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아. 나는 나. 웃음 터져서 여러분 그 나는 이 목소리로 자, 뭐냐? 이런. 아까 거를 따놓은 이유 여러분 비교 편집하세요. 자 돌아갈게요. 나레이션 부분은 태인 씨가 네. 제 친구는 어렸을 때 성악을 한 친구인데 배심이 있어서 그런지 울림통이 커서 그런지 평상시에도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립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 친구의 쓸데없는 TMI 정보를 주변 사람들이 다 알게 됩니다. 여보세요? 엄마, 오늘 나 뭐 먹었냐고? 햄버거 먹었지. 베이컨 치킨버거. 프렌치 후라이 라지로 먹었지. 엄마는 우렁된장찌개 먹었어. 아, 여름 바지 사러 쇼핑 간다고? 아빠는 할머니 댁에 도둑 들었어. 그거 해결하러 서산 갔다 내일 오전에 온다고? 친구가 오늘 점심으로 뭘 먹었는지, 친구 어머니가 점심으로 뭘 먹고 어디 가는지, 친구 아버지 할머니가 어디에 살고 무슨 일이 있었으며 내일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원하지 않은 TMI를 다 듣게 됩니다. 제가 듣는 입장이면 그나마 낫죠. 제 얘기를 할 때는 더 괴롭습니다. 야! 잘 지냈어? 너 여친한테 차였다며? 괜찮아? 여친이 너 머리 나빠서 싫다고 했다며? 그래서 네가 전화해서 매달리고 울었다며? 울어서 눈이 부은 거냐? 야, 어떡하냐? 야, 목소리 좀 낮춰. 사람들이 듣잖아. 알았어, 알았어. 너 이사 갔다며? 집 비밀번호가 뭐냐? 지난번이랑 똑같아? 그럼 또 비밀번호가 0612냐? 네 전 여친 생일. 번호 좀 바꿔라, 좀. 전 여친. 생일은 왜 공개하는데?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야, 너 더 살 빠졌지? 너 몸무게 세 자리였잖아. 너 저녁마다 에어로빅 해서 살 뺀 거 실화냐? 에어로빅 남자 가는 건 너뿐이지 않냐? 야, 너 많이 뺐다. 야, 조용히 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잖아. 알았어, 알았어. 그런데 너 말이야, 살 빠지니까 얼굴에 강동원이 보인다. 강동원. 머리숱이 좀 없어서 그렇지. 살만 좀 빼면 강동원이라고 해도 믿겠는데? 야, 리틀 강동원. 강동원. 이런 저의 TMI를 사람들이 다 있는 지하철 안에서 복식 호흡으로 단련된 큰 울림통의 목소리로 쩌렁쩌렁 울리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변에서 네가 강동원? 하는 눈빛으로 한 번씩 절 쳐다보고 가는데 너무 불편했다고요.
네. 이게 중대장님 목소리잖아요. 장교분들이. 예. 아, 저는 진짜 그 중대장님의 그 훈련소 때 얘기 아직도 못 잊겠습니다. 네. 그 누가 화장실에서 수도꼭지를 살짝 열어놨었나 봐요. 그러니까 꽉 안 잠궜나 봐요. 네. 근데 진짜 각 소대별로 들어가면서 물 한 방울 한 방울을 아껴야 할 거 아니야. 이렇게 발성하는데 아, 왜 그게 아, 여기서 들었을 때는, 와, 뭐 저런 얘기를 하나 그 정도로 넘어가는데, 저쪽 옆소대, 저쪽 더 옆소대, 그 옆소대에서 똑같은 멘트를 하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훈련소에서 웃으면, 완전, 혼나죠. 예, 장난 아니잖아요. 저 웃음 찾느라 죽는 줄 알았어요. 물 한 방울 한 방울, 이게, 저쪽 막사에서도 물 한 방울 한 방울, 이거 외운 거예요, 그거를. 네. 그 중대장이. 아. 대단했습니다. 와, 진짜 자. 잘하시네요. 예. 네. 와. 네. 아니, 근데 이거는 그 성악가들, 그 친구나 뭐 이런 분들 있으면 아마 공감하시는 분도 있을걸요? 네, 그분들 워낙 발성이나 이런 것들을 그쵸? 하시기 때문에 네. 의외로 조금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너무 이제 우리 테이블에서만 들어야 되는 얘기인데, 옆 테이블에서 들려가지고. 아나운서들도 가끔 이런 일이 있어요, 근데. 그쵸. 막 좀, 뭐 발성이나 발음이나 다 좋겠지만, 유독 그렇게 또박또박 귀에 확확 꽂히는 그 음성들이 있잖아요. 아, 저거 베바로티라고 하시면 되고. 베블로티. 베블로티는 뭐죠? 베블로티 차단해주세요. 자. 하여튼, TMI 플러스 목청. 그쵸. 네, 울림통. 이거면 이제 최악의 조합이죠. 너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런 진짜 뭐 강동원 닮았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최악이잖아요. 야! 리틀 강동원인데 진짜 그 뭐 술 마시고 있으면 다 쳐다보요. 네, 다 쳐다보죠. 어, 강동원? 이러면서 그래서 네. 있습니다. 네. 자, 비슷한 문자가 왔어요. 굿89님. 네. 자기 목소리 크기를 인지 못하는 친구요. 유명한 카페에서 야, 여긴 사진빨이네. 커피도 별로고 하는데 직원이 우리 쪽 쳐다보고. 어, 어떡해. 어이, 최악이잖아요. 어, 이거 큰일 나겠다. 이거 볼륨 조절 자신이 알아서 해야 됩니다. 네, 네. 예. 자, 그리고 텐세미님, 공공장소에서 사람들 보면서, 나 저 흰색 티 집에 있는데. 예. 저 아저씨 타노스 닮았어. 예. 이런 얘기하면은 다 들려요. 아, 아. 볼륨 조절 잘해야 됩니다. 와, 너무. 자, 특이해서 불편한 친구. 네. 네. 아. 자, 볼까요? 이사스님. 가끔씩 극장에서 보라는 영화는 안 보고 갑자기 맨 앞자리로 가서 양말까지 탈의하고 코 골며 렘수면 하는 친구요. 같이 영화 보기 창피해요. 코 안 골면 되는데. 그러게요. 양말까지 벗었네요. 굳이 이렇게까지. 이런 친구랑 굳이 갈 필요가 없잖아요. 저. 네. 네. 근데 저도 가끔 잠들 때는 있습니다. 정말 피곤할 때. 그쵸. 네. 그리고 그 영화관에서 자는 게 살짝 꿀잠이기는 해요. 무슨 영화 볼 때 주무셔봤어요? 저는 그것도 기억 안 날 정도로 그냥 골아 떨어졌던 것 같은데. 그래요? 무슨 액션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앞에 타이틀 꽝 되게 요란하게 꽝 나오고 바로 후 가고 잠들었어요. 이게 본인 컨디션에 따라서 영화의 데시벨과는 관계없이 잘 때가 네, 있어요. 진짜. 그게 그리고 되게 기분 좋게 들려요. 자장가처럼. 쪼자쪼자쪼자쪼자 이렇게 네. 하는 것처럼 엄청 큰데. 쾅쾅 거려도 그게 다 ASMR이 될 때가 있습니다. 맞아요. 예. 네. 자, 다음은요. 미칠육님. 남잔데요. 여자 옷 입고 다니는 친구요. 돌핀 쇼츠 입고 캠퍼스 돌아다니고 수업 들으러 오는데 취향은 존중하지만 옆에 있는 제가 너무 불편해요. 돌핀 쇼츠. 돌핀 바지. 돌핀 셔츠? 돌핀 쇼츠가 셔츠? 그 셔츠? 돌핀 반바지인가요? 그 아주 짧은 반바지? 아. 그거 보통 여성분들이 많이 입지 않나요? 아, 그거, 오, 그쵸. 근데 남자분이 이렇게 짧은 반바지를 입고 캠퍼스를 돌아다니신다. 근데 여성들이 입는 것만큼 핫팬츠는 아니고 제 생각에는 무릎 위로 많이 올라오는 반바지인 것 같아요. 모델들이 많이, 아니네? 여자들이 입는 거네? 사진 자료를 봤는데 네. 돌핀 팬츠. 그거는 이제 여성분들이 특히 그렇군요. 많이 입는 건데. 네. 엄청 핫팬츠. 이말년 작가가 가끔 짧은 반바지 입고 있는데 그건 돌핀 팬츠라고 할 수 있나요? 근데 저 왜? 사진을 보니까 그거는 돌핀 팬츠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돌핀이라 그러죠?
돌고래와 입으면 무슨... 돌고래 같아 보여서 그런가? 예? 어떻게 돌고래 같아 보이죠? 뭔가 이렇게 수영복 같은 느낌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알겠습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이말년 작가, 친창맨 패션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네. 네. 현아키님, 머리를 4일 동안 안 감는 친구요. 염색 빠질까봐 라는데 그냥 평범한 어두운 갈색입니다. 처음에 묽게 안 마른 줄 알았어요. 우와. 같이 목욕탕 가야겠다. 네. 자, 상상하고 싶지도 않아요. 네, 김근수님, 네. 옷을 안 사는 친구가 있습니다. 못 사는 게 아니고요. 관심이 없어서 잘 안 삽니다. 그러다 보니 요일마다 입는 옷이 정해져 있어서 그 친구 보면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덕분에 달력이 필요 없어요. 적어도 그래도 7벌은 네, 있는 거네요. 네. 옷 사는 것이 또 진짜 관심 없는 분들은 맞아. 네, 살 수 있는 돈은 있어도 안 사요. 진짜 그 백화점 가서 사오고 입어보고 뭐 그 다음에 또 다른 매장 가서 비슷한 걸 보고 사이즈 맞춰 이거 자체가 너무 귀찮아서 귀찮기도 하고 그 진짜 옷에 관심 없는 분들은 왜 옷을 사야 되는지 자체부터 잘 이해를 못하세요. 진짜 그 대신에 제 주변에는 옷 사는 거 말고 자기는 그 돈으로 먹을 거를 먹는 게 훨씬 행복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먹을 맛있는 거 사 먹는 게 자기는 훨씬 기분 좋다고. 그렇죠. 취향인 것 같아요. 네. 교복 입을 때가 그립습니다. 맞아. 교복이 진짜. 참 편해요. 저는 생각해보면. 교복 입는 거 정말 좋아했어요. 네. 네. 그리고 은근히 그 정장 입어야 되는 회사가 처음엔 불편한데 은근히 또 고민 안 돼요. 그쵸. 네. 똑같으니까. 장단점이 또 있습니다. 물론 구두 신으면 참 불편하겠죠. 자, 그리고요. 뿅 집사님. 친구가 봄, 여름만 되면 운동을 하는데요. 그때마다 어설픈 몸자랑을 합니다. 유독 가슴을 내밀고 어깨를 올리며 들어오고 또 얼굴에는 흐뭇한 미소가. 그리고 꼭 물어보죠. 내 몸 어때? 여름이 지나면 또 살찔 거면서 왜 저러는지. 불편해요. 그렇죠. 남중남고 출신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네. 네. 이런 분들이 원래 몸매 자랑은 남자들이 남자들에게 제일 많이 합니다. 맞아. 네. 여자들한테 해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여자들은 특히 반응이 없죠. 딱히 관심 없는 경우들도 있고. 그것도 그렇고 왜 어디가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네. 막 이틀 운동하고 와서 지금 보라고 여기 막 이러면은 잘 모르겠네. 그런 게 있습니다. 네. 네.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뭐 이렇게 그 뭐 자랑하거나 이런 게 있나요? 나 어때? 이러면서요? 네. 자랑은 잘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그냥 오히려 보여주는 거지. 뭐 네일 아트를 하고 나 오늘 네일 했다? 약간 이런 거. 나 오늘 염색했다? 네일 정도? 네. 나 오늘 립스틱 사서 새 거 발랐다? 약간. 아. 그게 되게 빅 이벤트인 거예요. 그러면은 립스틱 산 거야? 이러면서 대화가 막 되거든요. 네일 진짜 예쁘다! 이러면서 어디서 했어? 이거 무슨 색깔이야? 이 스톤은 얼마짜리야? 이러면서 뭔가 스몰 토크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이게 참 배울 수도 없고 또 배웠다고 배워서 그걸 써먹어봤자 별로 통할 것 같지도 않고 그죠? 정말 여성들끼리의 스몰 토크군요. 그쵸. 네. 나 이마 광 난다? 뭐 발랐어? 물광이야 불광이야 그건 이런 거 오늘 컨디션 좋네 뭐 이런 게 이제 베테너들의 스몰 토크 방법이죠. 네. 그 기껏해야 남자들이 이제 살짝 아는 척하는 게 그거죠. 뿌염했나? 그렇죠. 뿌염했나? 이거 찍었을 때 아니면 아니구나 이래도 뭔가 전문적인 질문한 것 같은. 뭔가 관심 있어 보이고. 예. 멋있는 헛스윙, 그죠? 예. 그게 무슨 멋있는 헛스윙이에요? 그냥 진짜 말도 안 되는 볼에다가 헛스윙한 느낌이 아니라. 뿌여했나? 아니구나. 뭐 이 정도라면 살짝 빠져도 있어 보이는 헛스윙인데. 뭔가 스마트크 하려다 실패한 것 같은 느낌. 맞으면 굉장히 눈썰미 있어 보이고. 채팅창에 그냥 선풍기 아니냐고. 붕! 네, 초대형 헛스윙. 네. 자, 루킹 삼진보단 스윙 삼진이 낫다. 제 철학입니다. 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속으로 아닌가? 뭐 달라졌나? 이거보다? 이거보다는 네. 뭐라도 던져본다. 네. 선풍기. 휘둘러본다. 뿌염? 아닌가? 아이, 헛스윙이네. 네. 자, 위키미키의 피키피키 듣고 오겠습니다. 공 안 던졌는데 혼자 스윙. 투수, 뭐야? 공 안 던졌는데? 영투구 일삼진. 영투구.
세상은 재밌는 게 더 많아. 내 친구들 말해. 6분 정도. 그러겠습니다. 배성재 10.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오늘 특이에서 불편한 친구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워낙 공감하기 어려운 특이한 선수들도 있어서 네. 저희가 좀 걸러듣고 있습니다. 자, 또 소개해 주시죠. 김진명님. 남자인데 화장하는 친구요. 눈썹 그리고 아이라인까지 해야 당당하게 외출합니다. 근데 저도 메이크업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또 뭐라고 하기 그러네요. 근데 이게 그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면 남성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경우도 많지 않아요? 네. 확실히 피부가 좀 정돈되고 또렷해 보이고 그러니까 네. 제 주변에도 한 번씩 뭐 결혼할 때 웨딩 촬영하면서 메이크업 하면은 항상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지난주에 메이크업이라는 걸 처음 해봤는데 왜 메이크업이 중요한지 알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BB 크림이나 CC 크림 이런 거 좀 적극적으로 바르는 분들도 이제는 너무 많아졌고요. 너무 많아졌고. 예. 그게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돌핀 팬츠 남자랑 연결해 주자고 하신 분 있고.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네. 남자가 피부 좋아 보여야 하는 세상에 대한 게 불편하다고 하신 분 있는데. 아, 근데 진짜 남녀를 불문하고 피부가 깨끗하면 진짜 훨씬 이미지가 깔끔해 보이는 거. 호감 요소니까요. 자, 그리고 여러분은 어차피 그 또 댁에 계시기 때문에 피부가 굉장히 보들보들한 분들이 많아요. 하얗고. 전혀 뭐 태닝이 안 돼 있는 분들. 자외선에 영향을 받지 않은 피부. 말끔한 쭈꾸미들 많으시죠. 네. 자, 그리고요. 안보배님, 트름과 방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서 때와 장소랑 상관없이 막 배출하는 친구요. 이 친구는 면접 때도 소리나는 방귀 꼈대요. 그때도 합격하셨을까요? 글쎄요. 쿨한 임원이었으면 아, 이 친구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제 뭐 한 3인 면접 5인 면접 이렇게 있으면 네. 은근히 방구 소리가 살짝 사람의 듣는 사람의 자세에 따라서 분명히 이 사람인데 의외로 저 사람이 낀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안보배님의 친구 때문에 딴 사람이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게 뭐예요? 그리고 내가 이 배출 자체를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약간 사이드로 하게 되잖아요. 보통 정후방으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우편향 혹은 좌편향. 네. 의외의 사람이 폭탄을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옆으로 가는 경우 때문에. 옆으로 하면은 사실 경쟁자가 만약에 그쪽에 있다 그러면 의외로 그 사람인지 이 사람인지 모르는 네. 경우가 있죠. 네. 떠들썩한 놈이 범인이다. 그쵸. 꼭 저질러 놓고 떠드는 사람이 범인이죠. 방구 냄새! 이러는 사람들이 범인인 거죠. 범인이죠. 아무도 모르는데. 네. 위장뿡. 이런 것. 자. 아무튼 이게, 그리고 그 옆 사람이 진짜 운 나쁘게 들썩일 때도 있어요. 앉아서 이제 면접자도 긴장하고 있고 이게 약간 불편하니까 조금 뭐 약간 다시 고추 세울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때 갑자기 옆에서 사이드 뽕을 했다. 그러면 의외의 독박을 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네. 면접신의 비법 강의인가요? 라고 하신 분 있고 형은 왜 잘 알아? 라고 하셨는데 아니 많이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많이 네. 살다 보면서 많이 겪다 보면 알게 되는 것들인 네. 거죠? 해봤네 라고 하시면 저 그런 경쟁자 제거를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KBS, SBS 한 번에 뚫은 비결. 옆으로. 아니고요. 좌측으로. 누가 그런 모험수를 두겠어요. 시험 잘 봐놓고. 네. 네. 트림과 방귀가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해도 이게 또 사회 속에서는 잘 좀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이러브 베거스님, 친구는 콜라를 좋아하는데요. 밥에 콜라를 말아먹는 친구가 있었어요. 너무 극혐이라서 뭐라고 했더니 너도 삼겹살집에서 고기 먹고 밥 먹고 콜라 먹지 않았냐? 그러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네. 밥 먹고 콜라 먹네요. 아니, 뱃속에서 섞이는 거야 뭐 그럴 수 있지만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일에는. 네. 네. 밥에다 콜라 말아먹는 건 특이한 식성 아니겠어요? 좀 특이한 것 같은데. 네. 아, 검은 식혜라고 하신 분 있어요. 아, 톡 쏘는 검은 식혜. 콜라에 밥 말았을 때. 블랙 식혜. 사실상 설탕밥이라고 하신 분 있고. 진짜 설탕밥이네요. 콜밥.
예. 그렇군요. 근데 저도 사실 한 번도 안 해봐서 또 욕하긴 그래요. 그리고 딱히 맛이 없을 리는 없어요. 그죠? 그쵸? 좀 이상하긴 하지. 예. 다음은요. 최동훈님, 제 친구는 1년에 딱 한 번 목욕탕 가서 때 빼고 광 내고 오는데요. 한 번 갈 때 8시간 동안 목욕을 합니다. 두 분은 어떠세요? 8시간 목욕. 가능? 불가능? 목욕탕을 가끔 가시나요? 저는 자주 가죠. 때 미는 걸 좋아해서. 맞다. 네. 가는데 8시간이요? 몇 시간 걸리세요, 보통? 보통 뭐 탕이 있고 좀 그러려면 한두 시간? 두 시간? 두 시간? 네. 8분 컷이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도 진짜 때를 8분 만에 밀어요? 아니 전 때를 잘 안 밀고 밀지도 않고 그러니까 가서 그냥 샤워하고 조금 몸 담갔다가 나와서 또 물기 얹고 땡! 네. 근데 때를 밀려면 세신사분께서 한 10분 정도 탕 속에 있다가 나오라고 하세요. 근데 또 밀려있으면 한 20분 정도 앉아있고 또 때 밀다 보면은 한 20분, 30분 정도 하고 뭐 어찌어찌 하다 보면 1시간 반 정도 흐르지 않나. 저 일단 덥고 습한 거 자체가 좀 답답해가지고 목욕탕이라는 공간 자체를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엄청 좋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끌고 갑니다. 그러면 너무 지루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대충 눈치 보다가 먼저 도망 나오고 밖에서 기다리는 진짜 1시간 이상 걸리는데 그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렇구나. 대체 뭘 하는 거지? 근데 가만 관찰해보면 뜨거운 사우나에 들어갔다가 찬물에 또 들어갔다가 그쵸? 열탕 들어갔다가 찬물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놀이동산 자유용권 이용하듯이 맞아요. 정말 다 이렇게 체험을 여러 번 합니다. 네. 8시간은 너무 긴 것 같은데요? 그죠? 거의 막 손가락, 발가락 다 쪼글쪼글해져가지고 네. 자, 아무튼 존중합니다. 네. 예. 이가영님, 제 친구는 전화 받을 때마다 여보세요 대신 사랑과 웃음과 재치가 가득한 누굽니다 하면서 전화를 받아요.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받아서 여보세요보다 편하대요. 왜 그러시죠? 왜지? 어디서 아르바이트를 하셔서 그런가? 아니 이거 너무 웃기다.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했대요. 행복전도사. 그러니까요. 사랑과 웃음과 재치가 가득한 윤태진입니다. 네. 이렇게 맞아요. 상담원이신가요? 물어보신 분 있고. 아, 관종인가요? 물어보신 분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뭔가 좀만 튀면 관종 취급을 받기 때문에 네. 또 조심해야 됩니다. 자, 콜센터 유망주라고 하신 분 있고, 우리는 통신보안이다. 라고 하신 분. 통신보안 그래도 짧고 쿨하죠?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선물 받을 분. 이거 골라서 줄까? 네. 아무 골라도 되는지. 골라 그냥 골라. 몇 명 골라요? 몇 명 골라? 다섯 명? 네 명. 네 명 골라주세요. 돌핀. 돌핀 팬츠. 아까 방귀. 안보배. 안보배님, 276님, 그리고 돌핀 팬츠? 아니야? 별로야? 나 이거 사랑과 웃음과 재치가 이것도 웃긴 거 같아. 이가영님. 이가영. 검은 식혜. 네. 몰라. 되게 됐어요. 네. 이렇게 아이러브 버스까지. 알러빼? 알러빼네. 알러빼 버스. 알러브 버스. 알러빼네. 백수 뽑을 겁니다. 네.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오늘 윤태진 씨와 함께 했는데요. 선물 주시고 싶은 분들 누구인가요? 미76님. 돌핀 쇼츠 보내주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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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하고 트림과 방귀. 이야기하신 안보배님 그리고 콜라에 밥 말아먹는 친구 이야기해주신 알러베거스님 검은식혜 네 검은식혜 그리고 사랑과 웃음과 재치가 가득한 누굽니다 라고 한다는 친구 알려주신 이가영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는 주제를 뭘로 할까요? 다음 주는요. 부심맨입니다. 허세 불편 사연인데요. 술부심, 군부심, 축구부심, 중계부심, 노래부심, 춤부심, 게임부심, 연애부심 등 각종 부심을 부리는 허세 불편 사연. 화요일 게시판에 공지글 올려둘 테니까요. 댓글로 제보해주시면 됩니다. 선물 챙겨드릴게요. 세상에 중계부심을 갖는 사람이 저 말고 또 있나요?
왜 여기 사례에 중개부심이 있잖아. 네, 딴 부심들은 이해하겠는데 네. 중개부심이 끼어있으니까 네. 저격이네요. 저격. 저격인가요? 네. 채팅창에 그 와중에 배성재 눈부심이라고. 오. 헐크방구님. 어디? 예. 가스 배출 많이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 끝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끝곡은 백지영의 사랑 안에 보내드리고요. 소등하겠습니다. 야한 꿈꾸세요. 잘했습니다. 헐크방구. 눈을 부시겠다는 거니. 끝났네. 인방 네, 타임이네. 엄청 빨리 끝났네. 눈 부으심. 눈 부으심. 코 부으심. 커피 마실 사람. 어? 나 있는데. 있는데 왜 손 들어? 일단 저 커피. 갖고 가야죠. 사와요? 사올까요? 여러분 우리 붐시기에 네. 너무 웃겨. 내가 사러 가는데. 뭘 사러 가? 뭘 사러 가? 어디에요? 신발 하나 사줬는데. 아, 너무 귀여우신 것 같아. 신발 사줬는데 사이즈가 긴가민가 하니까. 신발을 책상에 올려놓고, 이거 신발인데 사이즈가 얼마나 있는데? 신발 쪽으로 걸으면서, 맞아요. 맞아요. 확인도 안 하고. 지나친 사회생활. 빈식이, 빈식이. 아, 너무 웃기다. 월클 빈말. 아, 빈말. 습관적 빈말. 습관적. 원하시면 사올게요. 뭘 사와? 아니, 아니, 나 위에서 가져오려고 그랬지. 아. 타서. 아. 아, 아, 맞다. 캡슐이 없더라. 여기 내려가는 거 있죠? 여기. 우리도 캡슐이 있어야 돼. 그렇지, 캡슐만 있으면 내려먹을 수 있는 거지. 여기? 여기 있어요. 스튜디오에 있나? 네, 스튜디오. 내려먹는 게 있더라고요. 웬일로 아나운스 팀에 캡슐이 떨어져가지고 되게 센 독한 캡슐들밖에 없더라고. 아, 사놓자고? 굳이 오빠를 위해서? 뭐라고? 아나운스 팀 거 드세요. 너 캡슐을 사놓겠다고? 왜? 아나운스 팀 거 드세요. 우리 아나운스 팀에 캡슐 많아. 우리가 왜 오빠를 굳이 오빠를 굳이 위해서? 아나운서 하셔도 돼요. 우리 있어? 우리 어디서 제의 받았어? 아니 아니 그 오빠 마시니까 거의 카누 마신단 말이에요. 뭘 마신다고? 카누 카누 카누? 오빠 그럼 계속 안 해? 유튜브? 뭘? 해봐야지. 또 라이브 하실 거예요. 왜 라이브 한 영상 안 풀어줘? 몰라. 그 관리하는 분이 그래. 안 풀어야 된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왜요? 안 풀어야 돼. 원하시면 풀겠습니다. 왜 안 풀어? 아 진짜요? 예, 그래요? 왜 안 풀지? 몰라. 헬스 브이로그 찍재. 다이어트 브이로그? 그래, 오빠 그거 괜찮다. 그래서 좀 약간 동기부여를 더 되자. 더 시키는 거야, 오빠한테. 이분들이랑 뭐 동기부여를 하겠어. 왜? 아니면 오빠가 조금 원래 있던 치수 작은 티셔츠나 이런 거를 기준으로 입는 걸. 아니, 그러니까 이게 브이로그 하면은 그 한 사람들이 트레이너 같은 느낌으로 어. 아 회원님 진짜 어제에 비해서 괜찮아 보이시네 이랬는데 이분들 다 불가능 다 이런 사람들 의욕상실 불가능 요요 이런 사람들이요 무슨 요요 그냥 먹방이나 해 뭐 이러잖아 시끄럽고 먹방이나 하세요 네.
응 실패, 응 덧짐.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오늘 대성공했어. 근데 약간 두통이 올라. 너무 극단적으로 안 먹어서 그래 오빠. 아니야. 프로틴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닭가슴살. 아까 현대지하에 가서 닭가슴살 샐러드를 먹는데 같이 먹어주겠다고 따라온 우희와 예원이가 아주 자극적인 볶음밥을 앞에서 먹었나요? 앞에서 냄새 풀풀 풍기면서 우희는 치즈 볶음밥 치즈를 하나 위에 또 덮은 맛있는 거 먹었대. 얼마나 맛있어 보이던지. 와 진짜 맛있겠다. 내 앞에서 샐러드 먹고 있는데 이거를 어 맛있겠다. 예원이 대사 뻔하죠? 선배 한 숟갈 먹어. 먹어. 안 쪄. 먹어. 한 숟가락은 괜찮아. 라고. 이런 매운 거 한 숟갈 먹으면 끝이에요. 그러고 입에 막 넣을 것 같아. 예원이는. 닭가슴살을 끓여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요, 지금. 고소하지. 마늘을 넣고 끓이면 국물도 맛있고 닭곰탕 같이 돼. 요리 잘하시면은 요리 쿡박? 그래, 오빠. 요리 못하는데? 오빠는 노잼봇 컨셉 어때요? 말을 안 하는 거. 이렇게 공부하거나. 말을 안 한다고? 응. 어떤 거? 오빠 그냥 하려고 그냥 틀어놓는 거. 그 오빠 요번에 중계하면은 중계 준비하는 거 너무 궁금하다. 오빠가 중계 어떻게 준비하는지 너무 궁금해. 괜찮지 않아? 그거를 찍자고 많은 그 시도가 기존 미디어에서 많이 있었는데 노잼이야? 중계라는 게 딱히 준비할 게 없이 그냥 중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런 거 팔로우를 많이 했어 카메라 들고. 근데 받쳐놓고 있어도 워낙 노잼이야 그냥. 근데 그 그런 경기를 계속 보는 거니까 재미 없어도 될 것 같아. 중계 부심. 그거 그냥 보는 거잖아, 진짜 오빠를. 그러니까 잠방. 자. 눕방. 눕방. 싫다고? 미친 것 같아. 왜? 싫다? 자다가 5시 15분이라서 선제 시야를.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자다가 5시 15분. 알람 맞춰서 일어나가지고. 5시 15분이네, 성재 씨. 네, 다들 엄청 좋아하시는데. 그거 말고 그 우리 방에서 책을 제일 많이 보는 김선재라는 친구. 그 친구한테 책 보는 라이브를 추천해봤어. 나 카메라 거치해 놓고 김선재 아나운서의 브이로그야? 브이로그도 아니고 그냥 책 라이브. 오늘 이거 읽습니다. 그다음에 그냥 계속 여기서 옆에서 찍는 거야. 거북목 TV라고 이름도 정해줬어. 거북목으로 보거든. 아 그런 거야 정말? 거북목 TV 뭐야? 하다가 조는 거야. 이렇게 하고. 아, 책 보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걸로 뭘 막 터트리겠다 이런 맞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하고 있는 걸 그대로 불편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노출하는 정도. 저 말고요. 선체스 얘기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잠깐 스톱시킨 거예요. 배형은 목업 TV. 목업 TV? 건버섯 TV. 옆에서 찍으면 건버섯 나오고. 흑자 TV. 밀크 반점. 밀크 반점 귀엽다. 건버섯 TV. 건버섯을 제거해 보았습니다. 오빠 형이랑 같이 나와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잘 따라갈 것 같아. 아니 밥 먹는 거라도 집에서 밥 집밥 먹고. 맞아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요즘 너무 유튜브 과열 분위기라 그냥 자연스럽게 SNS처럼 자기가 물론
열심히는 해야겠지만 보는 분들이 계시니까. 어? 서해는 계속 이제 나오는 거야? 아니. 아 정말. 생록빵 봤어. 되게 변함없는 것 같아. 엄청. 제에서 보아 여러분 샤워 같은 내 얼굴 윤태진 동요라고 되어있나요? 아 윤태진 동요예요. 샤워 같은 내 얼굴 예쁜 얼굴 언니 진짜 언니 어렸을 때 반짝 코도 반짝 귀도 반짝 아 어렸을 때 녹음 해놓으실까요? 어 엄마가 어 귀여워. 전골자 목소리가 윤태진 목소리랑 비슷한데? 그래? 전골 여사님이 약간 목소리 비슷하시네. 예쁜 어린이 선발대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못 하셨나요? 진이요. 오. 위에 대상이 있었어요. 예쁜 어린이는 진, 춘향은 선. 네. 점점 하향세네요. 맨날 칠척 오빠가 맨날 나만 오랜만에 보면 넌 참 신기해. 왜? 남들은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더 예뻐지고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넌 점점 더 못생겼지야. 칠척 오빠! 왜? 너 진짜 어렸을 때 정말 예뻤는데, 그지? 이렇게 하면서 맨날 얘기해, 이러면. 소사이어티 게임은 탈락이고 진선 탈이네요. 아니야. 하향세네. 아니에요. 이건 뭐야? 아, 공포 특집했던 거구나. 자거 같은 내 얼굴. 마피아. 어떻게 좀 많이 헤어나오셨나요? 제가 근데 마피아 게임을 입만 열면 박제가 될 것 같지만 정말 꾹 참고 본방도 듣고 유튜브로 다시 듣기를 몇 번 했어. 과연 복귀를 해야 되니까. 이 고수라는 것은 명문팀이라는 것은 가끔 가끔 약팀에게 잡힐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예? 하지만 명문팀은 가끔 약팀에 잡히지만 어. 슬램덩크의 산왕 도감독의 대사 기억하시죠? 네. 이건 커다란 경험이 될 것이다. 우리가 진 게 얼마 만이냐. 뭐 이런데. 그러니까 프로들은 복귀를 해야 됩니다. 졌다고 해서 무너지면 안 돼요. 왜 졌을까? 냉정하게 한번 봐야 되는데 홍진호가 트롤짓을 상당히 많이 했더라고. 아니 나도 바보같이 치고 나간 건 맞는데 홍진호가 너무 옳다는 그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아 제가 제시를 얘기 안 했고요. 그래서 몇 번의 포인트들이 있어가지고 아, 이 두 사람이 합작한 참사였다. 물론 임팩트는 제가 컸다는 걸. 네, 헛소리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시작과 동시에. 아,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홍진호가 좀 원망스러웠다. 네. 아니 여기서 좀 정신 좀 차려줬으면. 아. 내가 너무 초반부터 맹공을 퍼보니까 홍진호가 내가 마피아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홍진호 특유의 약간 게임이 말리면 그거를 그. 아니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카드를 잘 안 쓰고. 어, 맞아. 좀 이렇게 되게 얌전해지더라. 논리적으로 이렇게 풀어나올, 탈압박을 하려고 하는데, 탈압박이 안 되니까 계속 본인도, 아, 이거 애매하네. 어, 저 형이 마피아인데 왜 저렇게 안 마피아가지? 그러니까 말렸다고 생각한 것 같아. 오늘 3분 컷 보여드릴까요? 자, 4드론 러시로 1분 안에 한번 끝내볼까요? 제작진이 준비성이 모자라네. 이럴 때는 하나를 한 세트 더 준비했어야죠. 게임은 그냥. 제가 보기에 오늘 10분 안에 끝낼 것 같고요. 그죠? 예. 네. 말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치? 홍진호는 프로다가 최고지. 있었어. 아, 정말. 아. 이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네. 몇 번 들었더니 극복이 됐어요, 이제. 자.
와인 마피아로 한번 해서 최악체 챔피언스 리그. 저는 이제 안 끼지 않습니까? 에이, 뭐 한 게임 가지고. 장예원이랑 넷이 해야 돼. 그러니까. 장예원이 일단 신청을 했어. 태진 언니까지 해서 4인으로 하죠. 저는 이제 마피아 게임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최신 그 전적. 1승 0패? 네. 그걸 지키도록 하겠어요. 댕청도르. 여러분, 장미원 아나운서 어떻게 마피아 하는지 아세요? 엄청 웃겨요. 나는 마피아가 아니고 내 잘못, 나를 좀 들어주고 약간 마피아한테. 어떡했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언니! 언니 내 말 들어봐. 몸 행동이 갑자기 막. 그리고 굉장히 사나워져요, 사람이. 맞아. 마피아한테 지목당하면 바보 아니야? 이러면서 이서우가 그때 진심으로 놀래가지고 저 처음 본 얼굴이었어요. 인성 버릴 뻔했어. 바보 아니야, 서구 오빠? 막 이러니까. 바보 아니야? 막 이러는데. 저 진짜 처음 본 얼굴이시네요. 아, 이서우 형님 진짜 잘해. 진짜. 인성까지 버리고 마피아 적발되고. 찍었을 때 아니야 라고 안 하고 아니라고 말하는 눈이 나 알아? 어, 나 알아? 나 알아? 오늘 언니 나 오늘 처음 봤잖아요. 나 알아요? 라고 우리 처음 안 봤잖아. 아니 이렇게 얘기 많이 한 거 처음이잖아. 그렇긴 해. 너무 무섭게. 너무 무서워. 근데 마피아였어. 깡패야, 깡패. 인성과 인간관계까지 버리면서까지 마피아 탈압박을 하려고 하는 그야말로 최악체. 네. 최강전도 한번 하자. 이말년이랑 유지의 뭐 이런 왕중왕전. 이말년 작가님, 진짜 이말년 작가님은 그분이 오시는 것 같죠. 왜 이렇게 잘 맞죠? 아니 진짜 뭐가 있나 봐요. 근데 왜 게임 초반 안에서 한 2분 지난다 하면서 딱 찍잖아요. 2분 지난다. 그냥 자 제가 말합니다 라고 하면서 요렇게 요렇게 하고 너 마피아. 너? 어. 너? 아니 마피아.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마피아. 또 잘했던 사람이 누구지? 누구지? 어 그 가수 누구? 나 마피아 진짜 와 대박이다 했던 그 여자분이 지혜 아니야? 아 맞는 것 같다. 러블리즈? 러블리즈. 그리고 엔시아도 잘하긴 했는데. 와 러블리즈 그 지혜? 엔시아는 게임 자체가 내가 너무 이상하게 흘러버렸지. 백아연 씨도 잘했고 백아연 씨는 근데 그 단 한 번에 원샷 원킬 중간까지 계속 말렸었는데 지숙 씨는 콩 타작을 굉장히 잘해가지고. 어? 지숙 씨 나오면 좋겠어요. 지숙 씨는 이렇게 하다가 홍준호 딱 보더니 씩 웃어. 마피아한 거 알고? 딱 봤어. 네가 마피아구나. 이거를 한 정말 잘하는구나 서로. 최악체 그 남이춘 장예원 이종범 해가지고. 작가님. 그 작가님 근데 심리 전공하신 분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더 최악체. 어, 나 그거 봤는데. 본인이 판 함정에 본인이 들어가. 어, 그거 봤는데. 뭐지? 약간. 마피아 멸망전 해가지고 최악체 월드컵. 마피아 멸망전 너무 웃기다. 어, 뭐야, 뭐. 재밌을 것 같은데. 그 진짜 게임 마피아, 진행 안 될걸? 한 시간 동안 그냥. 서로 몰라가지고. 아무 말이나 하고 있을 거 아마. 아, 조현도 최악체였지. 제가 마피아입니다. 자백. 정말? 제가 마피아예요. 너무 티가 나서 소해도 약했었는데 최강전은 유지의 이말년 그리고 누가 하면 좋을까 정예인
김선재도 저인가 봐요 했나요? 아 맞아요. 그랬어요. 아 정말? 예, 양쪽 압박이 너무 세면 또 초면에 거짓말하기 어려워서 진짜 갈기 어려울 때도 있어. 채원 씨도 사실 되게 힘들어했는데 이제 구도가 좋았었고. 자폭하신 분들 있어. 슬리피 옷 고쳐주고. 슬리피 최약체? 고쳐줘. 뭐야? 제시어 그냥 외쳐버렸어? 아니, 아니. 제시어가 아닌데 제시어 같은 말을 해버려가지고. 시민인데. 그냥 뜬금없이? 왜? 왜? 왜 그런 거야? 그냥 죽으셨어요. 뭐야? 왜 뜬금없이 고추장하고 지금? 최초의 트롤. 그러고 되게 즐거워하셨... 어. 그런 즐거워. 이거 재밌어. 이거 재밌어요. 또 불러주세요. 주시인 싫어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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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인이랑 안 맞아. 주시인 싫어. 주시인은 싫어요. 아 웃기다. 아. 네. 여러분 생방 때 뵙겠습니다. 많이 봐주세요. 아 그 사진 아 맞다. 주시인 싫어요. 아 이거 아직도 있네. 무릎에 다 뜯었어. 더워서? 원래 이런 거야. 원래 이런 거예요. 이거 약간만 트여 있었는데 입다가 발로 찢었지. 아니 이게 원래 발가락으로 찢은 거 아니야? 이게 이렇게 돼 있었던 거거든. 연결이. 근데 이거 발가락으로 찢었지. 아니야. 그 입다가 다 찢잖아. 나 여기부터 여기까지 찢어진 적 있어. 어. 나는 이게 이렇게 앉다가 북 찢어졌어. 하나, 둘, 셋. 안녕. 갑니다.